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장수하려면 이런 관상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장수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몇 편 제가 업로드 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진은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코의 세력은 수명의 길이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코의 세력이 좋아야 됩니다. 봤을 때 코가 작거나 틀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고 반듯하고 살붙임이 좋고 세력이 꽉 차야지 좋은 그런 코입니다. 그게 연예인을 만나면 이덕화 씨의 코가 그게 장수의 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단단하여 뼈가 있으면 장수하는 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뼈가 없이 쿡 주저앉은 것보다 뼈가 솟아가지고 반듯하면 그게 장수하는 코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썹 속에 백색털이 생기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털이 이렇게 백색으로 된 털이 생기게 되면 바로 장수하는 그런 관상입니다. 백색털이 생긴 다음에 전체적으로 희게 되면 이런 분들도 장수하시죠. 그리고 입이 모나고 넓고 모가 있으면 주로 장수하고 부귀하다고 했습니다. 입은 모나고 이렇게 둥근 것보다 약간 이게 입모양인데 이 입모양이 모나고 넓은 것이죠. 약간 좀 반듯하고 각이 잡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입을 사자구라고 합니다. 사자구. 넉사자를 써가지고 사자구. 마치 입이 한자 넉사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자구라고 합니다. 이런 입이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는 입입니다. 입은 좀 크고 두툼해야지 좋은 입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처지면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귀가 두텁고 단단하면 속고 길면 모두 장수한다. 이것은 어떤 기냐 그러면 귀가 속고 단단하며 길어야지 좋은 귀죠. 그리고 수주가 둥그스름하고 여기가 살집이 있고요. 이런 귀가 장수하는 귀관상입니다. 귀는 좀 두터워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빛깔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택하고요. 이게 장수하는 귀관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눈에 신이 있어야 장수한다. 신이란 것은 정신입니다. 눈에 정신이 없게 되면 장수할 수 없습니다. 눈이 맑고 정신이 맑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눈은 정신이죠.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맑고 정신이 맑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산근이 평평하고 가득하면 주로 복과 장수를 누린다. 산근이 있다 그러면 눈이 여기 있으면 여기를 산근이라고 하죠. 산근이 평평하다,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평하다, 이렇게 평평하죠. 가득하면 주로 복과 장수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복이란 것은 재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코는 재백궁입니다. 재복궁이란 것은 돈이죠. 그래서 코가 세력이 좋고 반듯하고 이런 분들은 재복이 좋고 장수하고 부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여덟 번째, 관골은 서로 연결되어 귀에 들어감을 옥냥골이라고 하며 장수한다.
우리가 옥련골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광골이죠. 이 광대뼈가 뒤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수하십니다. 이 광대뼈가 태어났다는 것은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운세도 좋은 편이십니다. 여덟 번째, 관골은 서로 연결되어 귀에 들어가면 옥년골이라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하겠습니다. 뼈가 연약하면 장수하나 즐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뼈가 봤을 때 연약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장수는 하되 살아가면서 즐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뼈는 좀 단단한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마가 벽을 세운 듯이 높고 이마가 높아야 좋은 것입니다. 이게 이마가 높고 간을 엎어놓은 듯 넓고 밝고 윤택하며 좀 이 이마뼈가 전체적으로 좀 솟고 깨끗하고 윤택하고 모나며 길며 귀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넓고 높고 깨끗하고 윤택하고 마치 간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이마면 장수하는 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의 빈천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은 재천이라고 했습니다. 명은 타고나는 것이죠. 하지만 장수하시는 분들의 관상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수하려면 이런 관상이어야 한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수를 하려고, 무병장수를 하려고 하면 자신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를 소식하십시오. 많이 먹게 되면 장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식하신 분들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장수하십니다. 소식과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